안녕하세요. 팔레온고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일자 팔레온고 가사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입니다. 선고일이 2022년 6월 1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무 1425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그 가사 소송인데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별 5개짜리고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이혼 사건이고요. 원고가 이제 상고인이고 피고가 이제 근데 사건 본인은 보통 이제 미성년자 자녀죠. 이제 원고가 지금 유책 배우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파기 그 이혼이 안, 그 기각되니까 대법원에 이제 상고를 했죠. 그런데 유책 배우자인 원고의 청구를 인용을 해주는 겁니다. 내용을 보시죠. 원고와 피고는 2010년 3월 25일 날 이제 혼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에 딸을 출산을 했죠. 이제 사건 본인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11년부터 원고는 부부 상담을 받고 2013년에 이혼 소송을 준비를 하다가 그만둡니다. 2013년에. 그러다가 이제 원고가 2016년 5월 말에 결국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고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 1차 이혼 소송에서 이거는 원고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하면서 기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피고의 책임보다는 원고 책임이 더 크다라고 해서 유책 배우자가 원고다라고 해서 이제 기각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피고는 채권 가압류를 했지만 가압류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원고의 부동산 이런 데다가 뭐 이혼을 해서. 하지만 소송은 제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꽤 있죠. 압박을 위해서 채권 가압류를 하지만 이혼 소송 안 하고 이혼 의사도 이혼도 결코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사실상 별거 상태로 계속 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원고가 별거 후에 양육비를 계속 지급을 하다가 2017년 7월에 지급을 안 합니다. 지급을 안 하면 이제 뭔가 이혼을 하려고 뭐 하나 보다 했는데 피고가 사전 처분 청구를 해가지고 2018년 11월부터 양육비 50만 원을 또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한 1년 한반 정도는 지급을 안 했다가 사전 처분 또 받아가지고 또 50만 원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전 처분을 하긴 했는데 이혼할 의사는 여전히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피고는 원고 명의의 그 부동산의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그 대출금 채무를 계속 갖고 있어요. 이혼한 그 별거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한번 처겠죠. 처가 지금 남편 명의의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대출금은 계속 남편이 별거하고 있으면서 갚고 있어요. 그리고 양육비도 계속 이제 주고 있는 거죠. 양육비도 계속 주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원고가 2019년 9월에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제기를 하니까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과연 이런 유책 배우자,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피고에게가 결혼을 파탄의 원인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원고는 1차 소송 때도 책임이 더 크다고 그랬고, 사실상 지금 따로 살고 해서 나간 쪽도 원고이기 때문에 유책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큰 상태인 거죠. 근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배우자 및 자연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는 대출금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양육비를 꼭 지급을 했어요. 물론, 1년 반 동안 안 줬긴 했는데, 어쨌든 사전 처분 받아가지고 계속 50만 원씩 계속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는 상황. 그러니까 별거를 2016년부터 했으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했죠, 지금. 근데 그래서 별거 상태가 거의 안정화됐고, 그 다음에 뭐 대출금도 계속 갖고 있고, 왜냐면 양육비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 유책배제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될 수, 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미 쌍방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게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이를 경우. 그리고 피고가 이 가정법원이 고려한 부부 상방도 거부하고 혼인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집으로 돌아오라고만 반복한다. 이런 경우라면 그리고 또 하나 피고 사건 본인 그러니까 사건 본인 그 미성년자 자녀가 이런 상태를 계속 놔둔 것도 자녀의 정서적 상태와 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갈라서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볼 이런 경우가 있다면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 청구 인용될 수 있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을 지금 다한 겁니다. 이거 다이 인용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느 하나만 있어도는 안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보호와 배려, 보호와 배려 있어야 되고 정신 고통이 약화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쌍방의 경중을 따질 정도로 무의미할 정도로 엄밀히 따진 건 무의미할 정도에 있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뭐 그냥 주장만 할뿐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자녀한테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 오히려 이혼하는 게더 나을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인정된다면 유책 배우자도 인용 청구 받을 수 있다. 요거죠. 결국 유책 배우자 인용 청구 안 되는 것이 여전히 원칙입니다. 안 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라는 게이 판례의 내용인 거죠. 그다 전에는 겨우 안 됐는데 이제 된다는 겁니다. 유책 배우자가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 또는 대출기 채무를 성실히 갚았고 있기 때문에 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상대방이 백기 항복만을 주장하면서 혼인 유지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재판부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유책 배우자라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판례는 유책 배우자 쪽도, 이런 판례를 숙지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도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도 나는 이제 저 사람이 책임 있는데 내가 이용당하고 이혼을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려면 최소한의 혼인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한다거나 어떻게든 노력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노력을 해야지 백기 항복만을 주장하면서 일체의 상담도 거부하고 만남도 거부하는 이런 걸로는 오히려 이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8년도 중요하고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여러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가능하고 상대방도 내가 책임 없는데도 이혼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런 노력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이혼 청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